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입니다. 모다모다 샴푸 6개월 사용자로서 요즘 모다모다 제조사와 한국의 식약처와의 대립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정말 염색 고민 없이 돌아다닐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카이스트 교수님께 정말 절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사용자예요. 그리고 모다모다 샴푸가 K뷰티를 대표하는 제품으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사용을 해서 노벨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다모다 회사 측의 생각처럼 이거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사용하세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식약처 의견처럼 이거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쓰지 마세요라고 하기에는 이 제품이 너무 좋고 너무 그냥 사장되기에는 너무 좋은 제품이라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최근에 관심이 있어서 항상 조회를 하다 보니까 모다모다 회사와는 관련이 없지만 이 화학계통 쪽에 유명하신 교수님이 쓰신 아티클과 또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모다모다 샴푸는 2020년 9월에 특허 출원이 됐고요. 21년 6월에 미국에서 출시가 됐고 제가 7월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21년 8월에 대한민국에서 출시가 됐고요. 그런데 두달 지나고 식약처에서 광고 금지가 내렸습니다.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12월 달에 식약처는 THB, 문제가 된이 성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기능성 화장품에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행정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후에는 이게 들어간 어떤 제품에도 들어가면 안 되고 2년 뒤에는 이러한 제품들을 판매해서도 안 된다라는 정책이에요. 그럼 이 문제가 되는 THB는 왜 이렇게 식약청이 반대를 하고 나설까? 그 이유는 한 가지. EU, 유럽에서 1-4 THB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THB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급성, 동성 물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얼만큼 사용하냐에 따라서 또 누구에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확실하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발표된 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는 아직까지 규제 대상이 아니고요. 결국 제조사는 모다모다가 샴푸다. 그래서 생활화학용품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 식약처가 정해놓은 연모 성분은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세정의 결과로 머리카락이 진하게 변할 뿐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이렇게 규제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요. 식약처의 이야기는 머리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기능성 화장품이고,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THB를 기능성 화장품 금지 성분으로 앞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분쟁이 되고 소비자만 불안에 떨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그래요. 식약처가 관리를 하는 거는 좋지만 뚜렷한 근거 없이 무조건 규제를 하는 것도 이 신기술 그리고 새로 크게 커질 수 있는 중소기업을 그냥 사장시키는, 묻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모다모다는 이게 나쁜 게 아니다. 조금만 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만 주장하지 마시고, 이 제품을 배제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빨리 새로운 제품을 출시해 주셔서, 이 제품 중에 모다모다 샴푸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교환해 줄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써야 모다모다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을 만드는데 7년이 걸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품을 카피하는 회사들이 분명히 나타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올 하반기 되면 아마 3파전 3개 회사들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빨리 이 THB를 제외한 제품이 나왔으면, 그래서 이 분쟁은 이만 그만 좀 없어지고 사용자가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회사를 위해서나 사용자를 위해서나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이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이두 싸움의 쟁점을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인체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답이 없습니다. 누구한테나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사람들한테만 나타나는데 이 유해성이 어느 정도 낮으면
수용 가능하고 어느 정도 확실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THB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냥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한번 나왔을 뿐이지 위험하다는 증거가 밝혀진 건 없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은 이 발색 샴푸가 생활화학 용품인지 기능성 화장품인지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논란을 벌일 일이 아닙니다. 식약처가 확실하게 이 발색 샴푸는 그냥 발색 샴푸가 아니고 기능성 화장품으로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는 제품이다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논란은 근원적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제조사 괜히 벌 낼 수 없는 유해성 논란을 가지고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식약처에게도 불성사나운 일이고 제조사한테도 불성사나운 일입니다. 염색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